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부산에서 사진 강의를 하고 화요일 날은 착한 사진은 버려라 서울팀 충무로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화요일 날 강의를 하고 화요일 자고 서울서 자고 수요일 날은 대전에서 자고 대전에서 전시했던 작품을 가지고 오늘 왔더니 목요일이네요 벌써. 며칠 동안 강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범준님이 코로나로 집안에만 있는 아이들과 함께 양평 두물머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입 인사로 남깁니다. 가입 인사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양평의 두물머리에 낮에 가서 사진을 찍으셨다. 그죠? 사진이 아주 차분하고 기분이 좋은 사진이네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사진 같아요. 네. 예술의 기능 중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락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예술의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너무나 안일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을 이대로 사는 게 인간의 삶이야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서범준님께서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유수상님은 무슨 한자를 기가 막히게 썼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을 찍으셨네요. 연꽃을 기분 좋게 비 맞은 연꽃입니까? 이슬 먹은 연꽃입니까? 연꽃을 멋지게 찍으셨습니다. 저도 연꽃 좋아합니다. 시선, 비춰지는 것일까, 보여지는 것일까, 창은 숨겨진 욕망이다. 창은 숨겨진 욕망이다. 네,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창, 그죠? 창이라는 걸 주제로 찍었어요. 그죠? 근데 창은 숨겨진 욕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통상적인 창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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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창 이꼴, 창 이꼴, 창 이꼴. 창, 창은 숨겨진 욕망. 그리고 나오는 창. 이렇게 되면은 셋이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심심한 거예요. 여기에 실제 창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게 등장한다면. 창을 은유할 수 있는 다른 게 등장할 때 사진의 완성도가 높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분도 박사셨는데 사진을 이제 숙제를 해오면은 맨날 구멍만 찍어와요. 구멍만. 무슨 다양한 구멍이 있잖아요. 무슨 못 박아서 생긴 구멍도 있을 거고 하수구 물 내려가는 구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제목이 구멍이에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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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그래서 뭐 구멍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목도 구멍, 사진도 구멍. 구멍이라고 하는 그 자기 작가 노트도 별볼 없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작가 노트를 쓴 거예요. 그럼 밋밋하잖아요. 창을 특별하게 찍든지 이렇게 잘 비켜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시선. 제목은 시선이고 비춰지는 것일까 보여지는 것일까 창은 숨겨진 욕망이다. 아니 박강곤 선생님 되게 생각이 많으신데 정말 이게 혼돈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네요. 고립된 도시 우리 모두 감염되었다. 우리 모두 감염되었다. 아, 사진 근사해요. 그죠? 사진 근사하잖아요. 그죠? 사진이 근사해요. 역시 이 고영진님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무엇으로부터 고립되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고립되었을까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진이 영상이 받아지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고립된 도시. 그죠? 이 사진 좋아요. 이 보세요. U.S. out of Asia Pacific. 사진 잘 좋아요. 보세요. 이분은 사진을 잘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뭘 할 건지,
자, 이 사진은 뭘 할래? 할 때, 이제 자기 답변이 있어야죠. 이 사진은 뭘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자기만의 독특한 답이 있어야지, 이제 사진 작가로서, 사진가로서, 내재된 일가견과 내재된 철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막 좋아서 찍었어. 그러면 그죠? 좋아서 밥 먹는 거나 뭘 다를 바 있겠어요? 서학동 골목길, 이렇게 좁은 골목길인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골목길을 찍으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이방 안에 반미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사진을 보면서 서로 공부를, 아, 여기 있네요. 반미대 선생님 그림자가 좋습니다. 같이 서로 보안 관계가 있으시니까 서로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김 선생님은 참 사진이 안 변하시네요. 비슷비슷한 바다 사진, 오로라, 오메가 사진, 이런 거를 끝없이 올리시는군요. 오메가 사진 찍어서 뭐 하실 겁니까? 예? 오메가 사진 찍어서 뭐 하실 건데요? 어디 쓸 건데요? 그냥 오메가 사진 한 100장 모으는 게 꿈입니까? 오메가 사진 열심히 찍는 사람들 중에는 오메가 사진 100장 모은 사람이 왕초 먹는다던데. 오메가 사진 100장, 뭐, 한 5장 끊진 친구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찍어야지 한 50장, 100장 모을 거 아니에요. 오메가 사진 찍어서 뭐 하실 건데요? 궁금합니다. 사라경님, 맑고 훈풍이 좋은 오후를 찍으셨다, 그죠? 오후. 어디에요? 기분은 좋은데, 토토로지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동호반복이에요. 좀더 이렇게 시각을 바꿔가면서 찍으셔야 되는데, 이정아님이 다양한 하늘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해서 다양한 하늘색 찍으신 겁니까? 필립손님, 세상은 환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주가는 차후 얼마나 힘겹게 될 경제 지표를 알려준다. 아마 이것이 3차 대전 같은 차후 심한 후유증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침에는 뜬다. 그래도 아침에는 뜬다.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이다. 응?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다 같이 힘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넉장이 각기 다른 사진이지만 우리를 기운 돋게 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변효남님이십니다. 찍고 찍히고 뉴욕.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열심히 찍고 계시. 모델 찍이네요. 이러고도 다닌다 그죠? 니콘. 이게 뭡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폰 보세요. 저. 아, 영화 한 장면이네, 완전히. 영화 한 장면. 그죠? 오, 이 할아버지 폰 보세요. 아주 카메라를 쥔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뉴욕에 사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 등장하고, 일반 사람 등장하고, 사진 찍는 사람 등장하고, 일반 사람 등장하고. 이렇게 편집을 재미나게 하셨어요. 뉴욕을 좀더 재밌게 한번 보여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효남님, 변효남님, 뉴욕을 좀더 보여주세요. 주세요. 서범준님, 석양. 석양에 아이가 있고, 배가 들어오고, 러브가 있고, 기념사진 찍으시고. 조금, 사진이 이게 너무 귀여우세요. 서범준 선생님. 사진이 되게 귀엽습니다. 조금 더 자기만의 영상으로 갈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호수의 속삭임. 물결처럼 흐르는 인생이 어디 좋은 일만 가득하겠는가? 자, 우리 찰스 리 님이 약간 다른 화각을 구사했어요.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화각이 올라와 있어요. 부감 촬영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 좋죠. 꼭, 2차원 그림을 그리듯이, 도화지에다가, 그죠? 2차원적인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부감 촬영 안각으로 찍고 이러면은 그림이 달라지죠. 이제 그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호 박정원님 1층 저녁 퇴근길에 햇살을 찍으셨습니다. 햇살을 찍으셨습니다. 너무 부지런하세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못해 퇴근길에 햇살이라도 찍는 이런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사진이 좋아지죠. 현준 박현준님 파도가 만들어낸 작품. 예, 파도에 카메라가 약간 떨었어요. 삼각대 제대로 거셔야 되겠어요. 포커스 제대로 잡으시고 뭐 기능적으로 로샷을 걸면 찍히는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전에 보지 못한 자신만의 독특한 사진을 찍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사진을 하시면 이제 로샷 걸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안개처럼 찍힌다든지 그러면 대단히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한 것만 가지고는 사진 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신기하지만 저희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이 봤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뭔가 뿅 가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장군 고테게스의 빛과 그림자. 고테게스의 빛과 그림자. 건축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 같은 이수신 장군의 고택이 있더라. 고택 찍어 왔다. 이렇게 가지는 안 되고요. 그걸 찍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안목도 필요하거니와 개성도 필요하거니와 또 잘 찍는 선수들의 사진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광각 렌즈도 좀 충분히 쓰셔야 되고 또 아울이 달려 있는 렌즈, 그러니까 이제 왜곡을 줄여주는 렌즈 뭐 그런 것도 쓰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죠. 김혁진님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집 잘 보았습니다. 민은희님 그림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비록 그림자이지만 그것 또한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아, 이게 어려운 말을 쓰셨네요. 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모습에서 다양한 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이게 말이죠. 지금 그림자 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모습에서 다양한 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민은희님 사진을 보는 중에 참 기가 막힌 말을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사진은 여러분이 찍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찍는 대상이 바로 납니다. 그 나를 정제해서 제대로 한 장의 사진을 묶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제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올라온다. 뭐 이제 훈련 과정과 연습 과정, 습작 과정 이런 걸 다 거쳐서 제대로 된 사진이 올라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대충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자신을 대충 올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대충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고 또 자기가 찍는 대상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개의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한 컷 한 컷에 뭐 지켜버린 이미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한 컷 한 컷 지키는 게 곧 자신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진중하게 사물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이구, 이건 마치 여우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예. 특별해요. 특별해 보여요. 그죠? 이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나 출판도 가능할 정도로 좀 정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민은희 선생님. 김재희님. 보고 싶은 것을 찾은 것인지 보다 보면 나를 투사한 맥락에 잡혀가는지 막막하던 아침에 걷기도 하고 우두기도 세기도 하며 찍었습니다. 어렵죠. 사진이 그렇게 쉬우면 뭐 금방 하죠. 쉽지는 않죠. 사진이 크게 두 종류로 있어요. 이렇게 흐린 영상이 있고, 이렇게 또 어떤 대상을 찍으려고 하는 노력이 담긴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 중 하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사진 의미가 더 깊어질지 몰라요. 보여주는 거, 길거리에서 스냅하는 게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길거리 사람 지나가는데 그걸 그로테스크하게 임팩트 팍팍하게 찍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막 망원렌즈로 땡긴다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찍잖아요. 그렇게 임팩트가 없죠. 공격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형태의 사진을 추구하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진 찍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이분이 응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찍을 수 있지, 실제로 응시하면 못 찍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작업을, 어느 쪽으로인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는 게 좋아요.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아니고. 예, 이 연홍님의 세월의 흔적을 보는 지붕의 모습, 내 고향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예, 사진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이분요. 이거는 어디, 저기, 일본식 집, 적산가옥인 것 같아요. 적산가옥 형태를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붕의 역사. 지붕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붕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 그죠? 사진은 어떤 그런 것이죠?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억의 저편을 확 넘겨주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기억의 저편을 확 넘겨주는 것처럼 사진도 그런 막강한 힘이 있죠. 지복성님, 인간에게 반려동물과 들짐승이 없었다면 고층 빌딩체는 보이기에도 차갑고 냉랭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복성 선생님. 인간에게 반려동물과 들짐승이 없었다면 차갑고 냉랭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요 말이다, 그죠? 예? 그 말이죠. 근데 너무 앞에 형용 구절도 길고 그래서 글이 이상해졌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요, 곧 생각이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글도 중구난방이에요. 그럼 사진은 뭐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사진도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중구난방이에요.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반려동물과 고층 건물을 엮어보려고 하셨는데, 반려동물 따로 놀고 고층 건물 따로 놀고 하는 것을 찍으시게 되셨네요. 좀더 파이팅 하시면 좋은 사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천님이십니까? 인생은 어쩌면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여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여정이야. 끝없는 여정 중에 여정은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인생은 여정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투적인 얘기를 하면 이미 막 보나 안 보나 빤한 거거든요. 그래, 안 빤한 걸좀 해보세요. 안 빤한 거. 예, 수영하시네. 예. 바다 수영입니까? 오, 케이블카에 나는 갈매기. 갈매기가 이 구도를 잡으실 때 말이죠. 갈매기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될거 아닐까요? 그래야 시선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허망하게 비워놓으면 이 허망한 것은 특별한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바다 수영도 좋고 나쁘지 않아요. 이분은 사진을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사진을 포토샵도 잘하고 하시는데 사진을 만들어가는 얘기를 엮어내는 게 조금 자기적인 맛이 있는 거죠. 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 아좀 자기적이다. 여정 괜찮아요. 이건 너무 통속적이지 않아요? 50년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그죠? 조금 더 선생님만의 맛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기수님. 세월을 느낀 하루. 할미꽃입니까? 예, 사진 좋아요. 비가 왔는데. 야, 오케이. 예, 절집을 다녀오시면서 느꼈던 봄날의 하루를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저기 뭐야, 우리나라 요즘 요즘 캘리그라피하고, 또 도시를 표시하는 뭐,
이모티콘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을 나타내는 경찰 호돌이 호순이. 근데 그 호돌이 호순이의 수준은 우리 국민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그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등도 격조 있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신발 찍으실 때 약간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고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후보 정도 하시고요. 그냥 사진 찍은 거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후보 정좀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화면을 잘 만드세요. 이 선생님은 화면도 잘 만드시고 보는 눈도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그림을 엮어내는 능력은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은 그거는 차근차근 해보시면서 많이 늘 거예요. 또 수작들 남들이 한 수작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님 봅시다. 사진이 황인성님이 마음은 대단히 괴로운 것 같은데 사진은 정말 착하시네요. 그죠? 사진을 찍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죠? 임팩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저 고영진님 저그 사진 보세요. 빵빵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장한 장의 사진이. 그분은 뉴욕에서 찍고 있는데, 황인성님 어디서 찍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좀 그런 걸 느끼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복기버스님, 음악이 있고 코노래가 뛰는 것 같지만, 사뿐사뿐 거리며 추는 춤은 인디언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율동인 것 같다. 오타짜 쓰지 마세요. 조금 신경 쓰셔서 오타짜 조금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오, 예. 어, 예. 사진 좋아요. 아, 예. 저는 항상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스트레이트하게 표현을 해라. 기계적인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진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렌즈 하나, 몸치 하나만 가지고,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해봐라. 이게 줌잉해서 찍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낸 사진은 좋기는 하지만, 어떤 그 태산을 넘어가려 그러면 말이죠. 무산소 호흡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쓰지 않고 처절하게 그냥 무산소로 태산을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한 번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이제 장비의 다양한 테스트 이런 건 좋지만 작품을 하실 때는 좀 다른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예. The Earth has a secret. 운수 없는 날. 윤태영님, 운수 없는 날. 왜 운수가 없을까요? 운수가 없는 날. 운수 없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마스크가 매진되었기 때문에. 윤태영님, 이야기의 스토리는 너무나 가슴이 와닿아요. 그렇지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늦게 아이를 낳았단다. 아이가 없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빨래터에 가서 호박이 떠내려온 걸 보았단다. 호박을 떠내는 걸 주워와서 집에 열어보니 호박 안에는 아이가 있었단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 사진의 엮음 같아요. 조금 더 사진을 좀더 찍으시고 상호 이렇게 사진끼리 보완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내는 그런 얘기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윤상진님. 초보 중 초보입니다. 탈곡 영상만 보아오다가 올리는 건 처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사진인데 사진도 보정도 안한 초보티가 나네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사진은 반드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좋다. 예, 카메라 흔들지 마시고요. 사진을 초보치고는 참잘 찍으시네요. 초보라고 겸손하신 거지. 사진은 잘 찍었어요. 포커스 맞추시고 이런 게 하는 거 기초적인 것은 갈고 닦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지 마시고 손 떨지 말고 포커스 정확하게 맞추고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아이고 고양이들 봐라.
말레이시아의 스케치. 근데 이분 사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벌 또 오히려 사진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이분은 진짜 초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많아지면서 사진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다이렉트 스트레이트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비켜서 찍는다든지 뒤에 돌아서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들 찍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사람들과 직대면 하면서 승부수를 거는 사진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해보세요. 해보면 공부 되니까요. 상념. 산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 상념에 잠기고. 높은 데서 올라가면 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인생이 저 밑에 내려가면 말이야. 그렇게 복작복작한 걸, 이 산 위에 올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산에서 내려가면서 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바로 그냥 도심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사진은 관중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정환님, 흐린 날의 모포항, 금방 비가 올듯 눅눅한 바람만 분다. 이걸 눅눅하게 찍으셔야죠. 오케이, 눅눅하네요. 눅눅한데 눅눅한 느낌에. 모포항, 이 사진은 참 좋아요. 다른 사진들은 모포항의 전경,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모포항이 이렇게 생겼어. 모포항에 가면 마을에 가면 이렇게 생겼어. 이걸 좀 넘어설 수 없을까요? 예? 이 착한 느낌으로부터 좀 넘어설 수 없겠습니까? 예? 고향 생각에 떠오르는 멋진 작품입니다. 예, 깡깡이 마을 철공서. 깡깡이 마을 철공서를 찍으신 우리 밤미태 선생님. 골목 사진과는 다른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아, 살아있네요, 사진이. 조금 전에 표정은. 선생님, 이거 좀 바짝 붙어가지고 한 일주일 찍으세요. 그럼 하루 달랑 가서 찍어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김형 씨, 비어있는. 김형 씨 사진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느낌 있어요. 오늘도 비어있는 어떤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톤을 잘 맞추세요. 지난번 했던 톤, 이거 15장 모아가지고요, 사진 한번 올려보십시오. 15장 제대로 모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홍, 안개가 자욱한 호수의 아침이다. 호수의 아침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적막하고 좋네요. 야, 좋다. 호수를 그냥 한번 파세요.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수, 아침 호수만 막 찍어가지고, 15장 만들기. 이렇게 해야지 재밌잖아요. 그죠? 조금 찍고 말고, 조금 찍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뽀기번스님, 또, 말 타는, 이거는 향수 탑니까? 말 타는 겁니까? 사진 재밌어요, 이분. 아주 재미를 붙이셨어요. 카메라 연습, 촬영 연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빨간색. 예, 범숙임님. 예, 칼라 죽여요. 예, 칼라, 대단해요. 사진 좋아요. 느낌도 괜찮고. 근데 이 사진 갖고 뭐 하실 건데요? 예, 범숙임님. 이 사진 갖고 뭐 하실 건지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아우, 노스 아메리카. 사진 또 책에 실렸군요. 아, 나무다. 우리 선생님은, 그 선생님, 박정호 선생님은 사진을, 선생님의 특별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목으로 15장을 묶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올리시지 마시고, 좋은 사진의 수준으로 15장 올려주시면, 제가 또, 탈곡을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혹시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잡지는, 그게 응모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능하면 실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죠? 물론 사진이 좋아서 실어주죠. 그러면 가능하면 좀 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잡지사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런데 너무 현혹되시면 진짜 작업을 하기 어려워요. 선생님이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내는 게 훨씬 파워풀하지. 어느 잡지에 뭐 내 사진이 실렸어. 이거 그렇게 맨날 실려서 실력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다 그때 상 받은 사진들 다 모아봐야 한 권의 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소재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의 자기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만의 사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짧은 인생에 책 한 권을 제대로 묶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 선생님. 정호 박 선생님 사진 좋아요. 특히 건축 사진 같은 건 잘 찍으세요. 느낌도 잘 사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헌우님. 이야, 사진 좋아요. 아주 안목이 탁월해요. 예, 자신만의 안목이 있어요, 이분은. 예. 으흠. 아, 이분 눈 올 때 찍으셨네. 오케이. 아이고, 복돼지입니까? 멧돼지. 등을 얼마나 쓸었는지 보십시오. 등이 맨들맨들해졌어요. 참, 사람 손이란 게 무섭네요. 예. 아니, 칼라예요?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칼라. 흑백이면 그냥 괜찮을 텐데. 왜 칼라 하셨어요? 충분히 사진도 좋고, 느낌도 좋고, 흐름도 좋습니다. 권헌우 선생님, 불국사 마음. 행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마음은 같으리니. 그렇죠? 그죠? 뭐, 행하는 모습은 다 달라도 마음은 같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제가 배불뜨기처럼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서울 충무로에서 강의하던 모습을 찍어놨네요. 김성구 바라보다 그냥 너에게 끌려서 어디론가 갔다 왔다. 좋은 곳이었나 보다. 마음이 가볍다. 이분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만드시는 재주가 있어요. 보십시오. 너무 그림 사진 좋지 않아요? 예? 이야, 좋아요. 이런 사실. 완전 그 수채화 같기도 하고, 아티스틱한 현대미술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구상, 비구상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게 멋있어요, 이분. 이 사진은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사진. 조금 전에.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무슨 붓의 터치 같아요, 느낌이. 붓의 터치. 이야.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전시 출판이 가능하죠. 저는 뭐 여러분의 사진이 개인전이 가능하고 한 작가로서 출판이 가능한 수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전시를 하거나 출판할 수 있는 것을 비유 삼아서 얘기 드립니다. 바위섬. 현준팍님, 바위섬. 일본인가 봐요. 오, 이거 좋네요. 네, 사진이 흑백 칼라가 섞여 있고, 여기서 흑백 칼라 섞지 말라 그러는데도 꼭 흑백 칼라를 섞으시네요. 바위 사진 좋아요. 아, 바위 사진 느낌 있어요. 칼라면 칼라, 흑백은 흑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님. 오, 컬러풀해요. 아이, 컬러풀해요. 야. 이거 거지들의 세상인가 봐요. 전부 다 분위기가 그래요. 영식이님 참 이런 데 가서 사진 잘 찍어요. 다시 저런 데 가서 찍기 사실 실제로 해보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안 봐요. 나라도 찍지 싶지만 카메라 들고 혼자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거든요. 옆에 친구라도 있으면 몰라도. 찰스 리님, 호수의 속삭임. 호수의 속삭임. 역시 이런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것들. 그죠? 오케이. 좀 번잡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많죠? 조금 더 좀 단촐하게 찍었으면. 그래도 단촐하게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좀 많죠? 뭔가. 이게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 찰스 리님 사진에 즐거움이 있는 데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시선을, 여러분 시선 이렇게 흘려놓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다는 게 시선이 잘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우리를 몰아놨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요.
근데도 여기가 비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게 밸런스 감각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디아에서 이창욱님, 인디아 갔다 오셨네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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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어떻게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술 먹고 그냥 길거리 자다가 지나간 차에 다리 잘리고 철도 옆에 자다가 팔 잘리고 이런 게 예사의 모양이에요. 네. 인도를 다니면서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 15장, 인도 15장 기대합니다. 임기련님, 그날 그 바다, 여전히 바다, 언제나 바다. 이분은 바다 참 좋아하세요. 바다 사진을 특별하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찍고 계시고. 이분은 제가 떡 찌는 걸 좀 신경 좀 쓰시라 그랬는데 여전히 떡 찌게 이 손을 보시네요. 이거 실제로 프린트하면 떡 쪄요. 떡이 져서 이런 거 다 떡 찝니다. 약간 중간 톤을 조금 개조가 있도록 손을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김님, 푼타 아레나스. 마젤란 해협을 끼고 있는 지구의 땅끝 푼타 아레나스. 야, 세상 어디를 가나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티스트는 있고, 그죠? 요, 이거 사진 재밌네요. 이거 마치 새들이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야, 저거 보세요. 유람선들. 아마데오. 그림이에요. 그죠? 큰 그림을 다 그리네. 사진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행하는 자의 안목. 흑백 칼라. 섞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흑백 칼라를 섞으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은 골목이다. 밤밑에 선생님. 해가 이제 다질 무렵이 됐나 봐요. 우리 밤밑에 선생님 대단하세요. 일단 뭐 열정을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빛이 조금 넘어가버린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계신다. 그죠?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정호팡님. 세인트 앤드류 가톨릭 교회네요. 가톨릭 계를 촬영하셨나 봐요. 허락받고 들어가서 찍으셔야 되는데 이 허락받는 그게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도 그 들어가면 찍겠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도록 허락받는 게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잘 찍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게 실력이다. 참 대단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박종호 선생님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있고 그걸 사진을 파일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진 찍은 사람인데 이 사진을 찍어서 내가 선물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날 찍게 해달라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캠핑 페인 그란데 덕수 김님. 이야, 안데스의 느낌인가요? 모델은 외국 모델입니까? 한국 모델입니까? 이게 어딘가요? 네? 어디에요? 트레킹 다녀오셨구만요. 너무 멋있습니다.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섞지 마라. 그래 이야기해도 참말로. 칼라면 칼라, 흑백은 흑백. 그래 보내주이소. 오지의 마법사. 갑자기 훅 들어왔다. 회오리 바람같이. 그래서 이 사진 참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사진이 좋잖아요. 그죠? 외국 잡지에 나오는 아주 저명 작가의 작품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씩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장씩 걸리면 1년에 50장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걸작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 밋밋하네요, 사진이요. 수업 시간에 본 사진하고는 다른 사진이네요. 밋밋해요, 왠지. 이건 좀 밝아 보여요. 사진은 수업 시간에 본 사진보다는. 이런 사진 참 찍기 쉽지 않은데 우리 김용국 씨 요새 사진 많이 늘었어요. 이런 밋밋한 삼시 같은 사진을 마지막에 넣으셨네요. 예, 처음에 이렇게 기가 막힌 걸 넣다가 두 번째도 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사진 좋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밋밋한 버섯가 이래갖고 아이고 우짤라 그럽니까? 하리 양님, 오늘도 동네 한 바퀴 도신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얘는 지난번에 본것 같은 느낌이 들군요. 사진 다 봤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못 본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